자, 시청자님들, 저도 이제 집 주변에 이런저런 그 일들을 이제 다 해놓고 이제 곧 삶의 현장 택시 영업을 하러 가야 되는데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가창. 그 집 뒤에 이렇게 풍부한 눈을 이용해서 한번 또 하나의 컨텐츠를 한번 개발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굴뚝 같기 때문에. 근데 그 컨텐츠를 만든다는 것이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경사라든가 각도라든가 이런 걸 보고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하다 보면 그 시골스러운 이 방면을 영상에 이렇게 많이 올리는데 마침 저희 집 뒤에는 이 눈도 풍부하고, 이거 보시겠지만 지금 장화가 쑥쑥 빠질 정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정도면 눈썰매장도 충분히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은. 자, 그래서 어디 너무 경사가 센 곳은 위험하니까 저는 또 겨울 컨텐츠를 또 이렇게 개발하면은 그 도심에 계신 분들이 그 또 이색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우리 집 뒤에서 바라본 겨울 도깨비집은 그야말로 눈 속에 푹 파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냐 구름이냐 인생이 터냐. 야, 참 우리 집엔 영상거리가 많네. 사람들이 굴빗집에만 찍으러 가고 우리 집에는 우리 집이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 많은데. 흘러 흘러 돌아 돌아. 자, 여기가 해발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마실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자, 뭐 진짜 우스갯소리로 카메라만 들이대면은 다 영상 아닙니까, 여러분. 요 옆에 눈에 폭 파묻힌 집이 우리 난민구 형님 집. 요거 도깨비 집.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저 이런 여건을 좀 이용해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들은 이런 여건을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는데 제가 저 눈썰매장을 하나 만들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안전하고 실제로 효과가 있다 이러면 우리 집에 놀러오는 사람들도 여기서 한번 눈썰매도 한번 타보고. 얼마나 저 참 근데 너무 빨리 내려오면 이거 다치는데 이게. 응? 경사가 너무 세지 않나?
이 너무 재밌다 이거. 아, 너무 재밌어. 아니야, 카메라를 들고 한번 해봐야지. 아, 이거 너무 아주 저 갑작스럽게 제가 머리가 너무 좋다. 머리가 너무 좋은 놈이다. 이런 생각이 겁 듭니다, 여러분. 자, 이거 뭐, 이런, 예,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제가 더욱더 유튜브로 이게 커가야 되지 않을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부터 길을 내면은 아주 상당히 시원한 코스가 될 것 같은데요. 야, 아싸. 아이고, 내려갈란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가 우리 센터 있는 곳인데. 자, 여기서부터 한번 제가 길을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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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재밌네. 아, 재밌어. 아, 이거. 야, 속도 조절만 웬만큼 해주면 멋진 정말. 아, 자꾸 누가 놀러 오자 그럴까봐 겁나는데.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맞춰놓고. 아이고, 재밌어. 어이. 아, 이거. 유튜버 하기에는 아주 너무 멋있는, 아, 조건을 구비한 한백산 대개비.
옛날에는 낡고 볼품 없는 그런 집이었으나, 이 유튜버 인터넷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도깨비가 드디어 이 개고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열받거나 속상해하지 말라. 건강하게 열심히 살다 보면은 반드시 웃을 날이 있으리라. 근데 이제 그걸 견뎌내지 못하면은 웃을 날이 없지. 흘러 흘러 돌아 돌아 내 청춘 어디로 가나. 자, 청춘은 어차피 내가 뭐 생각하든지 말든지 지 갈 길로 가는 것이고, 나는 오늘의 삶을, 아 근데 경사가 약간 센데요 여러분. 경사가 세고 요령이 없는 사람은 위험하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또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자, 방법은 언제든지 찾으면 있는 것이고, 만들면 만들어지는 것이고. 지금 이 좋은 그 뭡니까, 이런 그림을 제가 그동안 애써 찾아내지 않았다 라는 거는 이건 내 불찰이고. 집 주변에 다른 컨텐츠가 있는지 자꾸 찾아보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아이고, 자 여러분, 인생은 즐겁게 살려고 하는 자한테는 즐거울 것이고, 그냥 인상 쓰고 힘들게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또 힘들 것이고. 여기서 뵙겠습니다.